깊을 지내고 아, 낙동강이 맞네. 맞아. 이 물이 흘러가지고 청량산 앞으로 흘러내려가니까 맞아. 자, 여러분, 이 강이 낙동강 물이 맞습니다. 요 밑에가 청량산이기 때문에 이 청량산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물이 낙동강의 상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여러분. 청량산 가던 길에 우연치 않게 저 산길을 내려오다가 이쪽을 이렇게 보니까 경치가 제법 그럴듯한 경치가 보이기 때문에 잠깐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바다 보고 싶어 바다를 떠난다. 자, 요 근래에 상류 지역에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이쪽 강물도 상당히 불어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갈대가 노랗게 가을과 작별할 지금 갈대가 흐르기를 원하네. 우산을 잡던 그 사람. 자, 오늘은 여러분 모처럼 경상북도 봉화 땅까지 내려왔는데, 깨끗한 낙동강 물이 유유히 거침없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결에 떨어지는 고향의 물소리. 돌길 산길 돌아다녔지. 첫사랑을 고백하던 더벅머리 총각도 경상북도 봉하의 가을을 한번 이렇게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봉하. 옛날에 그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도시 봉하. 옛날에 그 서울에서 봉화로도 있었는데, 봉화로.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